여기다 구이소스 비벼서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걸로 뭘 만들어서 드시면 좋냐? 이거 아니 요리해서 드시는 거예요. 네네. 바로 드시면 오, 맛있겠다. 맛이 없고요. 원래 이 안에 뭐가 들어가죠, 여러분? 쌀이 그냥 그득그득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 지금 이 콜리플라워 라이스에다가 당근이랑 양파 해가지고 간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요리를 만들었어요. 유부초밥이구나. 유부초밥이야. 그러면 여러분, 다이어트 식품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유부초밥. 저 9개월 동안 운동도 하고 식단 관리해서 제가 9kg 뺐거든요. 그때 제가 뭘 먹었냐면 이 유부초밥 안에 두부를 으깨가지고 두부를 으깨서 넣었어요. 식물성 단백질로. 어허. 근데 여러분은 쌀의 식감은 그대로 살리면서 한 공기를 먹었을 때한 공기가 여러분이 드시는 쌀한 공기보다 5분의 1. 맞습니다. 당질 섭취량은 90%까지 떨어집니다. 왜당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은 흰쌀 드시면 안 되고 현미 드시라고 해요. 저희 맞아. 엄마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게 식품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저희 엄마도 배에다가 반을 찔러가지고 당 때문에 얼마나 쌀 드시고 싶겠어요. 근데 현미 드시라고 해요. 근데 현미가 입에 까슬까슬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유기농 플라워 라이스는 단순히 여러분의 그 식감도 뛰어나지만 영양소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비타민 C, 식이섬유, 뭐 항암 효과까지 뛰어나서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토마토에 350%, 비타민 C가요. 칼슘, 옥수수에 1100%. 근데 맛있어요, 또 식감이. 쌀 생각도 안 난다. 먹어봐요. 돈이 있구나. 되게 궁금했어, 무슨 맛일지. 진짜 맛있다. 이렇게 하는 다이어트는 오아시스 방송 보면 다 사고 싶으시대요, 그린로즈님. 근데 이건 진짜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하는 다이어트 같아요. 몸도 좀 깨끗하게 하면서. 진짜 약간 밥 먹는 것 같다, 식감이. 그러니까 나를 속이는 것 같아. 내 뇌를 속이는 것 같아, 약간 먹으면서. 아삭아삭하죠? 우리 아삭아삭해요. 난 밥을 먹고 있는데, 영양소는 밥보다 훨씬 풍부합니다. 어떡하지? 나 오늘 구성 너무 좋은데? 아직까지 다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만약에 평상시에 대식가신 고객님들이 하실 거면 난 요걸로는 죽어도 못 버텨 하시면 이렇게 같이 이용하시면 돼요. 그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파기름을 조금 냈어요. 만약에 다이어트 하는데 나는 항상 밥이 좀 땡겨서 탄수화물 못 끊어 하면 저탄수로 드시면 되죠. 이게 지금 자 콜리플라워 꽃봉오리를 점여서 만든 라이스예요. 자 갑니다. 이거 여러분, 밥이라고 이게 생각하세요. 유기농 네. 플라워 라이스입니다.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콜리플라워 꽃 양배추의 꽃봉오리를 잘게 썰은 거예요. 단어 그냥 단어. 이거는 많이 먹어도 부담이 없어. 배부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저탄수니까. 네. 저탄수니까. 해서 조금 볶아주세요. 저희가 지금 다 넣었는데 다 넣은 양이 500g이에요. 네, 이 500g. 중에 100g만 드셔도 여러분 비타민C 하루 권장량 섭취 훌쩍 넘습니다. 자, 이거 그리고 한팩 다는 게 아니라 좀 남았어요, 아, 지금. 진짜요? 이거 그 양이 되게 양 되게 많네. 많아요. 양 양이 되게 되게 많아요, 많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시다가 여기에다가 또팔 하나 분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보시면 이런 거 가끔 야채들은 사시는 거. 야채는 뭐 충분히 넣으셔도 되니까 야채 넣으시고 당근이랑 뭐 양파 다져서 양파를 다져서 아니면 넣고. 파프리카. 비주얼 보세요. 너무 볶음밥 같지 않아요? 아, 진짜 뭔가 진짜 깨끗해지는 느낌이다, 내 몸이. 그러니까 근데 하나하나 먹으면서. 여기다가 난 죽어도 쌀 먹어야 돼. 조금 나는 드세요. 포기 못해. 그러면 현미. 현미 조금 드세요. 현미나 아니면 요즘 곤약쌀 많이 나와요. 오, 곤약으로 좋다. 만든 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깨끗하게 드시기로 한거한번 정도는 클린 식단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주인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만율이 굉장히 많이 아, 올라갔다고 맞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맞아. 그래서 애기들. 우리 아이들도 사실 이렇게 한 번쯤은 조금 쉬게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쵸. 예. 당연하죠. 막 당연하죠. 진짜 우리 남편들 보면 막 알잖아요. 낯빛이 어두운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지쳐 있고 막배 나오시고 맨날 몸이 무겁다고 하시고 매일 피곤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한번 몸을 쉬어가는 타이밍을 가져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몸은 당장 한끼두끼 굶는다고 안 죽어요. 아시잖아요. 예, 그쵸? 맞아요. 예. 우리 여러분, 우리 몸에 쌓아있던 축적된 에너지를 공복을 좀 유지하면 걔네를 끌어다 쓰기 때문에
뭔가 조금 더 정화되고 그래서 최근에 유행한 게 뭐야? 간헐적 단식이잖아요. 중간중간 쉬어주는 거. 근데 17시간씩 어떻게 굶냔 말이야. 그렇죠. 그것도 스트레스고 또 네.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뭐 회사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머리를 써야 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이게 쉽게 다이어트 하기가 힘들어요. 맞아, 왜냐면 한 번 할 때 갑자기 막 진짜 저혈당쇼 고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지러울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조금 건강한 다이어트를 조금 할 수 있도록 굿바이 나트륨, 그린 버터, 노모 스트레스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중간중간마다 너무 배고파요. 너무 힘들어. 그럴 땐 유기농 컬리플라워 라이스 저처럼 굴소스인가요? 굴소스 살짝 넣었어요. 굴소스 진짜. 살짝 넣어서 이렇게 하면 또 중간중간 너무 힘들어 하면 다시마 국수도 드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나는 제대로 할 거야. 그럼 모든 소스는 다 제외하세요, 여러분. 모든 소스는 다 제외하시고 그냥 클렌즈 프로그램 난 제대로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소스 없이 얘네만 볶아 먹어도 솔직히 말하면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권해드리는 건 제가 다이어트 원체 많이 해봤잖아요. 저는 정말 나트륨 땡길 때 어느 정도는 먹었냐면 간 다 빼고 김치 씻어가지고 백김치처럼 두부랑 같이 먹었어요. 김치, 그 고추장 양념, 막 고춧가루 양념 다 드시지 마시고 네. 물에 헹궈가지고 거기다가 참기름만 살짝 버무려도 되게 맛있거든요. 김치 씻어서 참기름 둘러가지고 약간 버물버물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그거 진짜 조금 많이 말고 뭐든지 과식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 오아시스는 조금 착한 시간입니다. 네, 어우 만 분 넘으셨고요 지금. 어서 오세요 여러분. 네. 자, 이거 쌀 아니에요. 쌀 아닙니다. 여기는 컬리플라워 라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볶음밥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마지막. 아 너무 좋아. 너무 브로콜리 맛있겠지? 너무 좋아. 너무 맛있겠죠. 브로콜리 너무 몸에 좋고. 아 예전에 저희가 이제 저도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한 끼만 굶어도 큰일 나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아니, 어르신들이. 안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저도 이제 와서 운동하고 건강을 챙기다 보니까 가끔씩 중간중간마다 몸을 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쵸. 우리 예전에 다이어트도 이제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 다 여름에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다이어트를 한번 하고 나서 운동을 하면 훨씬 더 몸이 받아들이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럼요, 흡수력이. 그럼요.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쉬어가는 것도 굉장히 건강해질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저희 다 완성됐고요. 자, 그리고 아시죠? 최고의 성형은 뭐다? 다이어트다. 네. 진짜 우리 여자들끼리 무슨 얘기예요? 야, 나 이번에 코 세울 거야. 나 이번에 쌍수할 거야. 야, 네 눈, 코, 입은 그냥 살에 파묻혀 있는 거야. 조금만 다이어트 해봐도 되게 예뻐질걸? 예. 일단 살부터 빼고 얘기하자. 그리고 좀 건강에 뺐으면 좋겠어. 난 다이어트 너무 굶으면서 빼면 막 탈모고 아이씨 여자분들도. 아, 안 돼요, 안 돼요. 몸에 되게 안 좋거든요. 그쵸. 여러분 지금 청소년들도 비만도가 너무 올라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강한 한 끼. 맞아. 이건 진짜 와 동호님 이거 정말 운동할 때 동호님 테니스 그치? 향 너무 좋다. 예. 맛있겠죠? 맛있겠죠? 그린로즈님 해드리고 싶다 진짜. 그 운동하고 나서 30분은 골든타임이라고 해요. 저희 진짜? 운동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때 흡수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라면서요. 맞아요. 거의 먹는 게 팔이고 운동 2라고 할 정도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탈님 수정님이죠? 수정 크리스탈님 어서 오세요. 제가 정말 느끼는 건데 나날이 드세요 음식. 맛있어요? 정말 정말 너무 맛있어요. 옆에서 도와주시니까. 아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거는 뭐 전혀 저희가 다이어트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저도 예전에 이제 누나 따라서 디톡스 하다가 정말 그냥 몸 안에 있지도 않은 독소까지 다 빼서 막 쓰러질 뻔한 게 있는데 전혀 스트레스가 없어요. 있지도 않은 독소. 저는 원래 독소가 잘 없어요 몸 안에. 근데 이제 누나 따라 하다가 그냥 좋은 영양분까지 다 뺐었어요 그때. 그땐 되게 힘들었어요. 맛도 없고 그치. 인내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렇게 먹으면서 할 수 있다는 건 너무나도 정말 좋은 시대네요. 이거 쌀 아니에요 여러분. 콜리플라워 라이스. 그 콜리플라워 꽃 봉오리를 다져가지고 쌀처럼 만든 거예요. 쌀처럼 말랑말랑한 식감이 아니라 씹으면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식감을? 근데 저는 정확한 식감은 약간 제일 비슷한 건 양배추 식감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양배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아까는 컬리플라워만 넣었었잖아요. 근데 야채랑 같이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다. 나 정말 잘하는구나. 잘하죠. 아 근데 두저분 나 너무 깜짝 놀랐어. 맛있죠. 주현님이 지금까지 해준 요리 중에 너무 감탄할 정도 너무 맛있어.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근데 진짜 먹다 보니까 약간 그 맛이 난다. 이게 알고 모르고 먹으면 그냥 쌀밥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탄수화물이 하는데
이게 꽃봉오리인 거 알고 먹잖아요. 그 느껴지죠? 그리고 그 플라워의 꽃봉오리가 느껴져. 그 식물성을 먹고 있다는 내 자신이. 저희 엄마가 당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많이 걸어야 되고. 전문가 있죠? 청진기 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윤경수님은 음식 조절이 제일 중요하세요. 음식 잘 드셔야 됩니다. 그게 당과 발로 지켜야 되잖아요. 당이랑. 당질의 섭취는 떨어지고, 이거 쌀 아니에요. 콜리플라워 라이스입니다, 여러분. 네, 요거는 당질 섭취랑 여러분 일반 쌀 드시는 것보다 90%가 감소됩니다. 그리고 쌀보다 일반 밥 한 공기보다 6분의 1.